안녕하세요. 라스트 필름 스쿨 변신 마스터 클래스 시간입니다. 제 의상이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의상입니다. 교복입니다. 우리 스크립트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번 각인 제목을 오븐에 바짝 구워드릴까요? 라고 했는데요. 먼저 분신사발 영상을 보며 같이 구워봅시다. 우리가 보통 화상의 정도에 따라 1도에서 5도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도는 뜨거운 물에 앗 뜨거워 하는 정도, 수증기나 전기 다리미 등에 살짝 데이는 정도로 피부가 붉으스름해집니다. 아마 화상 연고를 바르면 원래의 피부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도는 붉은 상태를 지나 피부 겉 티슈가 손상되어 사진에서 보시듯 수포가 생기게 됩니다. 3도부터는 중화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신사바의 이 장면이 약 3, 4도 안에 피부가 파괴되어 조직이 벗겨지고 피가 나는 장면이 3, 4도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장면입니다. 5도는 여러분들 탄 꽁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까맣습니다. 5도 화상은 현실감이 떨어져서 영상이나 극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상 데모를 시작해 볼까요? 자, 얼굴은 이따가 또 다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손에다 가볍게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특수분장에서는 스프리트검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피부 접착용 풀입니다. 자, 먼저 스프리트검을 피부 표면에 발라주고 티슈입니다. 티슈를 한 장만 잘라내서 이거를 또 예쁘게 특수화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구마구 잘라서 붙여줍니다. 완성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멍이나 어떠한 상처를 표현할 적에도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죠. 영상이나 극에서 화상씬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머리카락은 빛나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빛의 속도로 타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피부의 조직보다 머리카락이 훨씬 더 빨리 탑니다. 우리는 리얼리티를 표현하기 위해 머리카락도 태웠습니다. 자, 가발을 잘라 태워서 배우의 머리카락에 붙여주었습니다. 자, 화상의 종류는 물, 불, 화학용품에 따라 색과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물화상의 흉터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피부보다 조금 옅은 색이면서 피부 조직이 망가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불화상은 붉은색으로 남게 되고 심할 경우 피부 겉표면이 우둘두둘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학적 화상은 검붉은 색으로 피부 균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상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상처는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본 상처입니다. 멍입니다. 멍은 왜 생길까요? 충격과 타격에 의해서 피부 조직 내 실핏줄이 터진 상태입니다.
외상이라면 피가 밖으로 나왔겠지만 내상이기 때문에 안에 피가 빨갛게 뭉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멍의 처음색은 붉은색입니다. 이 붉은색이 검은 보라색으로 변하고 보라색이 우중충한 초록색 그리고 검회색으로 변하고 누런색으로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시 원래의 피부로 돌아오는데 이거는 피부 조직 내 피가 고여서 썩어 있다가 피부가 재생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2주의 시간을 거쳐 돌아오게 됩니다. 멍은 농도와 모양이 불규칙해야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학생들을 수업할 때 보면 멍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 보라색 등으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랑 등을 만드는데요. 그건 좀 어색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멍의 나쁜 샘플입니다. 이렇게 멍의 모양과 색이 균이라면 부자연스럽죠. 자, 우리가 주먹을 맞을 때 난 동그랗게 맞을 거야. 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딪히는데 부딪히면서 동그랗게 만들까? 그러진 않잖아요. 주먹으로 맞을 때 손의 뼈가 가장 세게 강도가 와서 부딪힐 것이고 그 다음 것들은 조금 약하게 오겠죠. 그래서 멍은 농도와 모양이 불규칙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멍의 진수를 보고 싶다면 소름의 고 장진영 씨를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의 70%가 장진영 씨의 멍들 얼굴인데요. 사실 관객이나 배우는 배우의 얼굴이 망가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관객은 배우의 멋진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배우도 근사한 마스크를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장진영 씨의 경우는 촬영 뒷부분으로 갈수록 얼굴의 윤곽을 살려 멍을 만들어서인지 멍을 분장한 게 더 윤곽이 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더 해주실래요? 하고 부탁하곤 하셨는데요. 아주 프로다우신 분이죠. 파격적인 변신과 연기 덕분에 장진영 씨는 그의 청룡 영화상에서 소름으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처를 꿰매고 싶으십니까? 이 사진은 송일곤 감독의 거미숲의 감우성 씨입니다. 교통사고로 두개골이 깨져 꿰맨 것인데요. 배우에게 이렇게 머리를 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볼드캣 반만 만들어서 감우성 씨 머리 위쪽에 피스를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상체를 꿰매고 시간이 흘렀을 때 남은 상처 자국입니다. 다음은 총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상은 탄환의 인과 아웃, 즉 총 맞을 때와 총알이 나올 때의 크기가 다릅니다. 탄환이 들어가는 부분은 탄환의 크기 정도이고 나올 때는 총알이 안에서 돌기 때문에 나오는 상처는 4~5배가 커지게 됩니다. 피부에 유리가 박히는 장면은 위험하니 배우에게 유리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투명 아크릴판이나 두꺼운 투명 비닐을 피부 실리콘 위에 심어줍니다. 위에서 보듯 특수분장의 재료가 독특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모든 재료가 특수분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풀도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겨울에 산골 촬영을 하게 됐는데 1시간 뒤 촬영이고 연결시는 딱지 상처였습니다. 딱지 상처의 경우 콤플레크를 사용하면 참 표현이 좋아요. 근데 없었어요. 어떡하지? 둘러보니까 산골에 나무가 많잖아요. 큰 나무에 나무 껍질을 뜯어서 상처에 붙였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챈 걸 보면 연결이 잘 된 것이겠죠? 자, 오늘로써 특수 분장을 1단락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모든 분들의 관심사인 메이크업, 화장과 분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